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우회로 챔스에서 우승을 했던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후안 파블로 소린. 2000년대 초중반 아르헨티나 구동의 왼쪽 측면을 맡았던 풀백이자 미드필더였던 소린은 1995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시키며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1995-96 시즌 유벤투스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소린도 우승자 명단에 올라서게 됐는데 챔스 조별예선 도르트문트전에 딱 한 경기 뛰었을 뿐이었습니다. 리그 역시 두 경기 총 한 시즌 동안 5경기밖에 못 뛰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복귀하게 된 소린이었지만 엄연히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자였습니다. 게다가 복귀한 첫해 남미 챔스 리베르타 도레스까지 우승해 소린은 두 대회를 동시에 석권한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9위는 엠레 찬입니다. 미넨 뉴스팀이 키워낸 재능으로 2012년 8월 깜짝 프로모드에 데뷔했던 엠레 찬. 당시 19살이었던 그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지만 조별리그에서 후보 선수의 이름이 등록되면서 최후의 우승자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인케스 감독은 엠레 찬의 다재다능함에 끌려 그를 미드필더, 측면 윙어, 풀백 등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하인케스 감독이 물러나고 팩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엠레 찬은 정들었던 미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미넨 1군에 머문 건 딱 1년뿐이었지만 엠레 찬은 챔스 리그 컵 대회를 제패한 트래블 커리어를 쓴 선수가 되었습니다. 8위는 카탈리나 오바메양입니다. 가봉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자는 2003년 당시 18살의 카탈리나 오바메양입니다. 피에르 오바메양의 첫째 큰형이 바로 이 카탈리나 오바메양. 가봉 축구계의 전설적인 수비수 피에르 프랑스와 오바메양 야야의 첫째 아들로 삼형제가 모두 AC밀란 스카우터를 수행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밀란의 유스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명실상부 축구 가족인 셈이었죠. 카탈리나는 측면 미드필더로 2002년 챔스에서 단 한 경기 5분만 뛰고 챔스 우승자가 됩니다. 7위는 발로텔리입니다. 유럽 최고의 기대주에게 수여하는 골든보이상을 2010년 수상한 발로텔리. 이에 그는 세리에A에서 적은 출전시간임에도 리그 9골과 7도움을 기록했고 챔스에서 역시 골과 도움을 기록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9살. 어린 나이에 챔스 우승과 트래블을 경험했던 발로텔리는 종잡을 수 없는 돌발 행동을 자주 해 무리를 일으킵니다. 재능은 분명 뛰어났지만 챔스 준결승전 유니폼을 집어던지는 등 기행을 일삼은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그만두고 베니테즈로 감독이 바뀌면서 인터밀란을 떠난 발로텔리. 2014년을 끝으로 발로텔리는 챔스 무대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6위는 보싱화입니다. 첼시에서 챔스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보싱화의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이전 보싱화는 포르투에서도 챔스 우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무리뉴의 눈에 들어서 2003년 포르투에 합류해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21살에 챔스 우승을 경험했고 그로부터 8년 뒤 첼시에서 또 우승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 개 클럽 이상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선수는 단 28명. 보싱화도 이 전설적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는 설리 문타리입니다. 가나 국가대표팀에서 오랜 시간 든든한 중원을 담당했던 문타리는 2008년 무리뉴의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합니다. 2008년 여름 당시 인터밀란은 자그마치 900억이란 돈을 쓴 이적 시장의 큰 손이었습니다. 문타리 캄비아소 스탄코비치로 이뤄지는 3미들 전술의 일원이 된 그는 첫 시즌부터 부상만 빼면 대부분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이 트래블이란 위대한 업적을 쌓은 2009-2010 시즌 문타리는 무리한 플레이를 남발하며 퇴장을 당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선수라는 평과 함께 주전 라인에서 밀리고 맙니다. 2009-2010 시즌 챔스에서 인터밀란이 우승할 때 문타리는 후반 잠그기용 교체로 나와서 챔스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4위는 산타크루즈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시절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파라과이의 미남 공격수 산타크루즈. 그는 7년간 뮌헨 생활 중 풀타임 선발로 뛴 것은 단 한 시즌에 불과했던 교체 자원이었습니다. 양커 지오바니 에우베르 두 공격수가 버티고 있었고 이후에도 피자로 로이 마카이에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주전 경쟁 때문에 많은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뮌헨이 챔스 우승을 했던 2000-2001 시즌 그는 역시 교체 자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 그는 챔스 주전 공격수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을 했지만
8강 레알전에서 1, 2차전 총 180분 동안 침묵했고 미네는 탈락했습니다. 3위는 아펠라이입니다. 네덜란드 아인토벤에서 리그 4년 연속 우승을 이끌며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던 아펠라이는 2010년 고함 바르셀로나로 합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축구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되었죠. 애초부터 주전 선수라고 볼 수 없었고 2년 차엔 한 해를 통으로 날려버리는 큰 부상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바르셀로나에 처음 합류해 뛰었던 반 시즌 동안이 그나마 보여준 활약상이었습니다. 특히 레알과의 챔스 준결승전에서 아펠라이는 0대0에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도우며 승리에 한 축이 됩니다. 페드로가 부상을 당해서 급작스럽게 투입된 것인데 5분 만에 메시의 골을 도운 것입니다. 챔스 결승에도 투입이 되긴 했습니다. 단 1분이었지만 말입니다. 2위는 헤수스 바예오입니다. 2015년부터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지만 단 두 시즌을 빼고 4개의 팀을 돌아다니며 임대생 신분인 바예오. 2017년 페페의 대체자로 낙점된 바예오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훌륭한 한 해를 보내면서 기량이 만개했다고 레알은 판단했고 팀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7-2018 시즌 그는 챔스 8강전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를 뛰고 난 뒤 챔스 우승을 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이 경기가 레알이 챔스 토너먼트 대전에서 유일하게 패한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아르나우 토비치입니다. 10대 시절 아르나우 토비치는 질라탄 아드리아누 크레스포보다 자신이 낫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대형 유망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인터밀란이 관심을 보였고 당시 인테르의 지휘봉을 잡았던 무리뉴가 네덜란드에서 아르나우 토비치를 1년 임대로 데려옵니다. 18살이었던 아르나우 토비치는 첫시즌 너무나 화려한 공격진들 사이에서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단 3경기 출장에 그친 것이었죠. 그래도 무리뉴 감독 앞에선 감독님 제가 저들보다 뛰어나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챔스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바르셀로나와 챔스 준결승전 명단에 포함되면서 챔스 우승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현재 빅 무대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백전노장 베테랑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